잔톱밭입니다. 제가 전에 이 소나무를 이큰거 지금 이거 화분에다가 옮긴 걸 제가 영상을 찍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이게 지금 키가 2m 80 정도 됐는데 내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딩이 하고 이 화분이 넓이가 지금 한 50도고 높이가 한 35에서 40밖에 안 돼요. 거기다 제가 저 작년 가을에 내가 이렇게 옮겼거든요. 지금 싹이 나오죠, 이렇게. 요거든요. 뭐제 키하고 뭐 비교도 되지만 이렇게 요 정도로 된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 노하우를 요거 완전 야생 있던 거예요, 이거. 이걸 뿌리를 미리 잘라놨다가 한달 있다가 내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땅에서 캐가지고 이렇게 옮기거든요. 바로 이렇게 땅에서 막 이렇게 십몇 년 기른 것들은 바로 옮기면 이게 분재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이게. 이거 내가 지금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것도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땅 파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목은 한, 내가 한, 요렇게 지금 한, 거의 한 1m 30 정도는 잘라냈어요, 이쪽에. 그렇게. 가지 다 쳐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철쭉도 내가 이렇게 분재 만들려고 떠놨고요. 다시 이렇게 지금 화분에 하나씩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농장에서 이렇게 또 야생 이렇게 지금 떠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놓고 있고. 놨다가 이렇게 요거 이제 목향인데 얘도 10년 넘은 건데 요건 뭐 내가 이렇게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에 뭐 주먹 같은 거뭐 이렇게 야생 심으면 이렇게 새싹 나오고 싶지 않아요. 말라 죽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해 놨는데 제일 어려운 나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봤어요. 내가 지금 가을에 가지를 짜놨어요. 이게 지금 나이가, 이거 지금, 여기 전 농장주인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나 이거 솔직히 이 나무 이름도 몰라. 그 농장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이게 요새는 이런 나무가 없거든요? 여기, 이렇게 고목이에요, 고목. 이게 고목이에요, 고목. 이게. 하고 내가 지금 가을에, 이게 지금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새싹이 다 나왔네. 이렇게 뭉퉁뭉퉁 다 잘른 거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까? 여기 지금 키가 1m 한80 정도 되고 굵기가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정도만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나무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내 이름을 요새는 조경수로 쓰질 않으니까 이 나무 내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는데도 잊어먹었어. 우리 아버님 안 계셔갖고. 이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 나무가 잘안 커요. 엄청 큰데 이거 분재로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뿌리 나무 상당히 뻗었을 거예요. 이게 굵기가 내 신발하고 비교해 볼게요. 네. 요렇게 지금 야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분재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캐가지고 한번 제가 처음에 내가 나무, 야생나무 캐는 방법 한번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구독하고 막 댓글 다는데 이 나무가 더 캐기 힘들어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지금 캐가지고 지금 화분에다 한번 이렇게 심어 볼게요. 이게 지금 봐봐. 저번에도 있잖아요. 이 조경 쓸때 쓰는 거 쇠사기세요, 쇠사. 이건 안 부러져요. 용접 이렇게 대대갖고 이게 보면 조경하는 사람 쓰는 게 있어요, 이거. 요거 있고. 보고 있죠, 이거. 이게 무야, 무. 무같이 뚝뚝 잘라져, 이거. 이거 일반, 철문점 파는 건데, 요거. 요걸로는 그거, 이게, 파면은, 끝에가 보면요, 이렇게, 올록불록, 이렇게, 올록불록. 그래야 뿌리가, 이렇게, 걸치면서 이렇게 툭툭 부러져, 이게요. 이게 날카로워서. 이건, 이게 문질러갖고, 이게 뿌리가, 이 정도 두께에도 얘는
양,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얘는, 이, 나같이 이게 작업 신발이죠, 이거. 이거 신고, 그냥, 쾅쾅 밟으면, 요 톱날 같이 있다, 이게. 이거 사실 요거, 요 톱이, 이 탑이, 저 10,000원에다 15,000원 사요. 그 가게마다. 이런 것들은, 7,000원짜리는 이거, 그냥, 우리 조경하는 사람 장난감이고. 제가 이제 캐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분지하고. 나무는 옮기는 멋있을 것 같아요. 화분에다가 이제 분재를 만들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요거 저번에는 이렇게 팠잖아요. 네? 요렇게. 이게 톱, 이게 톱날 같이 되니까 이게 칼날 같이 날카로워 이게요. 보세요. 뿌리가 한 방에 나가 버려야 돼. 10cm에요. 15에서 20cm 간격, 이렇게. 우선, 아샤! 야, 뿌리가 막, 뿌리. 자, 이쪽. 자, 여기서 이제, 이쪽 방을 파내야지. 이렇게 굵은 게 이거 칼라같이 나가요. 칼라같이. 예? 맞죠? 이것도. 아, 20cm 간격으로. 파. 야. 파. 센치 설지. 뿌리는 이게 뿌리는 다 부러져. 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아, 풀이 쭉쭉 풀이 나오자. 이렇게 뿌리는 막 초삭을 내버려. 이게 파면은 20cm 딱 잘라.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 이렇게 드러내 버려야 돼. 이렇게 저번에, 아, 저번에 캔 것보다 더 힘들어. 저번에 이거 한번 올렸었어, 내가. 자, 오리지 나무도요. 자, 여기는 또 나무가 크니까, 자, 뚝뚝 뿌리죠, 이렇게. 깊이, 이제. 깊이. 자, 깊이. 뿌려야 돼. 자, 한쪽을 많이 파요. 한쪽을. 뿌리지. 자, 뿌리 이렇게 뿌려진 것들이 많죠,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파는 거예요. 틀고. 이 속도. 여기서 뚝뚝 끌어줘. 자, 야, 이쪽, 이제. 이쪽도, 예. 저 파내고, 예. 예, 가려. 뚝뚝, 이제. 뿌려, 뿌려, 다 뿌려뜨려. 자, 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예. 아, 뚝뚝 끌어줘. 캘라면 여러 곡 해야지. 아이고, 이제. 야. 이제. 아, 뿌리. 제일 큰 공격이다. 아. 아, 있네. 자. 뿌리 소리. 푹 들어가 보자. 자. 부러진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파네. 야,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부러뜨려. 안쪽으로. 저리 가서 여기서 이제 자, 이 넘겨야 돼. 여기서, 아, 여기서 이쪽에서 해야겠다. 자, 여기 파내고. 한쪽을 지우려니까 이렇게. 자, 봤죠? 자, 반대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자, 좀 무거우니까 뿌려보자, 이거. 자, 뿌리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자, 다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굵은 것들이 다 뿌렸죠? 여기서 이제 여기요. 저번에 알려줬죠? 아, 여기 앉으면 딱 좋네. 아이고, 한 번 더, 발로 봐. 내야겠다. 됐어, 이제. 자. 자, 자. 야, 김하자 해. 엉덩이 밀고. 야.
다 부러뜨린다. 자, 요거 이제 옆으로 굴려야지. 이야! 이야! 나이 이제 60에, 아, 60 넘으니까, 옛날에 이거 그냥 번쩍번쩍 해버렸는데, 요거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에이, 이제는 여기다가 이걸 이제 분지를 만들려면 여기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여기 높으니까 쉽게 여기를 이제 띄어 그렇게 보나요. 여기 이 정도면 뿌리 안 잘라도 돼요. 여기 그냥 좀 보세요. 여기 이제 타자. 그리 화분이 이제 놓지. 자, 화분이 이렇게 옆으로 놓는 거 이렇게. 무거우니까 못 든 게. 그렇죠? 가위 있어요, 이거? 가위 좀 줘봐요. 야, 이거, 이 흙으로 오면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못 들어. 이게 뭐냐? 인조 흙. 마사 대신 채먹는 게, 마사. 이게, 옥상 같은데, 저, 이제, 이게 흙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겁잖아요, 그게. 가볍게 올라오면, 이게 뿌리 잘 내려요. 근데, 그냥 심으면 안 돼. 자, 이거 땄죠? 땄죠? 이거. 인조흙, 인조흙. 저, 이제, 퍼센트 뭐 인조흙이요? 그리고, 요. 야, 떨쩡해. 신규토, 이거. 코코아 껍질, 빵, 거, 발효시킨 거. 이런 걸로 해야 벌레도 안 생기고. 이게, 집, 큰 집들은 베란다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거실도 들어가 있잖아요.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잘라놓고. 하, 이제 이놈을, 여기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뭐, 버릇 넣지 말고요. 좋아. 어, 저기 펜다. 펜다. 자. 흙 잡고. 됐어. 자. 이게 무거워서 못 든 게, 이렇게. 자.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밑에서 풀어질까? 와, 무겁다, 이거. 한 100kg 넘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놓고, 기울러 놓고, 판 웅덩이에다 놓고, 저거 돌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발로 한번 밟아봐요. 이렇게 누르면 돼, 이렇게. 그럼 화분이 잘 튼튼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자리 잡아,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요, 자. 아. 시험.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게 채워야 연양제 넣어야지. 이거 여기다 퍼. 하나 줄게. 하나 가볍고 잘 살리겠다. 손질을 하고 이거 그렇죠. 힘들어 이게. 안으로 푹 들어간다고, 이제. 자, 섞어, 이렇게. 네. 섞어, 이제 이게 바람에 날린다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다 채운 다음에, 어디냐. 아까, 여기서 판을 빚잖아요, 판을. 예?
여기 판호. 지가 지 고향 아니야 이게. 고향 땅. 자, 이렇게 하고 채웠다. 대충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자, 3호. 자, 또 너무 크고 많이 채우지 마셔. 물 주기 힘들어. 네? 물 주기 힘드니까 여기 뿌리 튀어나온 것들 잘라버리고. 이야. 이렇게 사사람은 흙도 안 날라가고. 이렇게. 여기 밑에 여기 나온 것들은 이렇게 여기 다 잘라줘 이렇게. 과일 안 잘라도 돼. 양분 위로 갈게. 이게 지금 문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한 달 동안을 3일에 물 한 번씩 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가 가지는 1년에 저 이쁘게 뭐 4번, 5번도 10번도 괜찮은 게 이쁘게 다 잘라줘요. 가지가 잘라줄수록 얘가 그 밑둥이가 이뻐지는 거예요. 이거 뻗어버리면 얘가 사람들 이 허벅지 살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 통통해야지. 이쁘죠? 이 한 뺑도 하나 찍어봐라, 이제. 자, 이쁘죠? 좀 삐딱해졌다. 좀 잡아야지, 이제. 자, 이렇게 삐딱하다면 이렇게. 좀 나무가 삐딱하다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삐뚤어졌지? 자, 잡고. 자, 이제 중심 잡았으니까 다시 또 사도 가위. 뭐 여기다 요 많이 넣지 말고. 요 야생나무는 거름 많이 하면 망가지니까 요거 코코 신기루 하나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1년 있다가 내년에 이제 저 퇴비 좀 이렇게 좀 위에다가 이렇게 파고 세 군데 파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 이렇게 좀 넣어주면 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내가 지금 소나무도 막 다 옮겼고 소나무 저 막 15년짜리 이렇게 파서 옮겼더니 지금 봐봐 꽃도 피고 지금 막 그러잖아 이게. 네? 이쁘죠? 이상입니다. 저 좋으시면 좋다고 하고 구독 한번 해봐요. 내가 계속 나무 막 어려운 나무들 아마 저 귀농이나 이게 하시는 분들 아마 이렇게 나한테 배우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옆에 나온 것들 이렇게 따세요. 아, 이러면 이렇게 그래야 수분을 빨리 안 오는지 이렇게 그냥 막 손을 따 이렇게 이렇게 옆에가 따버려. 갖고 옆에서 나 요가 이뻐야지. 응? 자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앵두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는 내가 사과나무 한번 할게요. 여기 사과나무 많은데, 아유, 그, 열려봤자 사과 맛도 없고, 이렇게 화초로 만들어야겠어. 자, 이상입니다. 바이바이. 이제 신발하고 비교해드릴게요. 밑둥이가. 이렇게 멋있어졌어. 위에는 널찌하니 퍼지고 이때는 굳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물주기 나무 다 뿌리시고. 자, 이제 흠뻑 주세요. 흠뻑 주세요. 흠뻑. 네. 항상 흙이 촉촉할 때까지요. 네, 이게 흠뻑 주시합니다. 예.
사과나무 약사과. 요걸 내가 잘라가지고, 요것도 지금 한 10년 넘은 건데, 잘라가지고 분재 만들라고 그래요. 다음에 영상 올릴게요. 키가 1m, 2m, 3m, 한 3m 50 되겠네요. 3m 50도 없네. 이걸, 1m 50에서 50까지 잘라내고 내가 분재 만들 거야, 이것도. 아, 이제 화분에서 사고 이런 거 봐야지.